계셨고요. 감사합니다 언니. 그리고 우리 또 문재님 계셨고요. 문재님 또 뭐 인사하느라고 바쁘네요. 이영숙님, 네 얼른 오십시오. 이영숙님 대추나무 사과 관련된님, 네 박벌소님들 안녕하시냐고. 7시 공연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뭐 많이 못 들어오더라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아는 건 무심했던 후임이야.
꽃처럼 서로다 악수를 하루새 가슴에서 가슴으로
You make me.
최선을 다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솔직히 걸 부른지는 않아서요. 홀로된 사람. 어쨌든 이런 노래라는 건 만만 네, 뵀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소리님 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나
주셨어요. 우리 또 김종남님께서. 그래서 이걸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인생 조금 이따 전해드릴게요. 주시는데 제가 못해드렸는데 이번에 제대로 제가 드리겠네요.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고요. 최고의 친구 한번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최고의 친구 갑니다. 바람이 불어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소명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 노래 잘 안 하는데요. 훨씬 잘하시는 분 목소리도 그렇고 그죠? 예, 그죠 여러분? 예. 아, 예, 오늘 초대 가수로 모셨던 그래도 잠깐이라도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MC는 아니지만 천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서는 직장인이고요. 네, 예, 직장 본업이 이제 직장이고 취미로 이제 한국 대중음악 협회에서 지역 가수 활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고 노래를 하시면 네. 이중으로 일단 돈도 벌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근데 돈은 못 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직장 다니시고 일반인들이라고 하기 일단 실력이 너무 좋으셔서 가신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사실 천안보다 저하고 이렇게 인연 맺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김종남님이 중간에서 또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을 맺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좀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사랑을 먼저 해주시고 나서 네. 성함이요 우리 정현님이세요 여러분. 노래 잘 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와서 트로트 좋아하시니까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합니다. 자 일단 최고의 성함 잠시 조금 어두워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최고에서 정우선 씨의 노래인데 김종남님의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은 토요일 7시에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한번 여러분 함께 해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화에서 김종남입니다. 회장님이시네요 여러분. 자, 노래 한번 일단 듣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예. 이 생명 바치 사랑을 이 세상이 지나도 당신과 함께하면 영원히 영원히 살고 싶어라 당신은 나의 전부야 사랑을
생명 다 바쳐 사랑을 이 세상 끝이라도 당신과 함께하면 영원히 영원히 살고 싶구나. 당신은 나의 전부야. 갑자기 너무 좋아지던데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한 곡도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리스트 짙게 바르고 한 곡 전해드리고요. 신청 주신 노래들을 또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가 또 오셨구나.
가지고 이걸 또 오랜만에 한번 잘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김정은님 음색하고 잘 어울린다고 주셨어요. 저는 사실 또 여자 노래를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신청곡들도 그렇지만 여자 노래를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미안해.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영숙 언니가 미안해 사랑하고. 아, 이 노래도 괜찮죠. 문지임해 주신 그림만 쌓이게 나 쌓이네 이 노래도 있고 지금 신청곡들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네요. 이제 네가 알고 계셔나마 이 노래도 주셨는데 이 노래는 누가 이 여기 어?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주셨고 예 잘 봤습니다. 부산맨님 일요일 오후 3시 공연 만나 예 맞습니다. 예, 왜 오시려고요 부산맨님? 네, 일요일 날 3시에 카페 밀에서 금강에 있는 금강 IC에서 이게 보면 바로 보여요 이렇게 거기서 합니다. 오늘은 제가 송이산 버스킹 문제로 좀 갔다 오느라고 7시로 좀 변경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 부탁할게. 하나 더 해줘. 립스틱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립스틱을 짙게 발라야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바르는데 안 바르는데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진하게 안 바르면 표시가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러나요? 제2의 고향 주셨네.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하다가 잘 못 부른 노래를 주셨네요, 부산배님. 방송이 있습니다, 부산배님. 방송할 거예요. 뭔 노래를 먼저 가야 될까요? 네가 여기서는. 헐, 카사블랑카. 카사블랑카, 이거 원어로 원하시면 저 못해요. 네, 카사블랑카 제가 원어로 하려다가 연습부터 하겠더라고. 이게 발음이 계속 꼬여가지고. 한국 노래, 우리 채연씨가 부른 노래를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일단은요, 네가 알고 있어라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신 노래가 먼저여서 이 노래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도 노래는 안 끝났어요? 뒤에 내라의 사랑을 어쩌가시고 최연 노래를 신청하신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 네가 여기서 나와 하고 그 다음에 최연의 카사블랑카 이 노래도 전해드려 이거 원어로 하면 되게 멋있는데 네,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야? 집이야? 태국은 진짜 잘하네. 아 그래? 잠깐 보여줘.
하고 싶. 아이고 네. 조명까지 조명까지 주시고 가시네요. 고맙습니다, 김민호님. 오, 뒷공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잡으려면 노래가 또 안 돼가지고요. 어제 립싱크하는 날 있으면 제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뻥이에요. 네, 제대로 못 보여드려야 돼. 어렵습니다. 추장언니 오셨습니까? 수고가 많다고 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빈님 감사합니다. 까시. 예. 까시. 까시는 누가 주셨어요? 이상형님. 이상형님이. 이상형님 아까 제가 살짝 갔는데 아직도 그 유세준의 노래 들어봤거든요, 이상형님. 예, 미치게 그려서. 생각보다 어려워요, 노래가. 그래서 많이 들어보고 많이 불러봐요. 요즘에는 이미 나에게를 제가 꽂혀가지고 그거 연습하느라고. 근데 그거는 왜 이렇게 멜로디가 앞에 부분이 안 외워지는지. 일단은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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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다리보리님도 예, 저도 버즈 노래 좋아한다고 해주셨어요. 아로하님.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노래도 한번 가볼까요? 그 곡 네가 왜 거기서 나오라 하면 한자녀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자녀 노래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거까지 하면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노래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주신 노래를 까시로 대신해서 죄송해요. 까시로 가도록 할게요. 가시처럼 예예 바뀐 내 여유
어제 까시. 예, 어제 까시 잘 들어봤고요. 또 야생쿠무나님 오셨네요. 네. 야생쿠무나님. 아, 오늘 초대 가수를 두 분이나 모셔서 해가지고 저기 라이더님은 내일 한번 꼭 주문하고 내일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시청부터 좀 많이 밀려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야생쿠무나님은 누구의 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라이더 얘기만 하고. 예. 부산맨님은 안 계시죠? 다른 채널로 아마 가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자, 문재인님 주신 그림만 사인회 하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많이 기다리셨네요. 그림만 사인회 할게요. 오, 계시네? 부산맨님 가시기 전에 얼른 카사블랑카 해드리고. 안 가셨네요. 전 다른 데로 넘어가신 줄 알았더니 안 넘어가셨어. 아직 노래 듣고 가시려고 안 가셨구나. 오늘 안 해요? 그대와 같이 보며 가사랑하 어둠 속에 두 손을 꼭 잡고 마음 전화처럼 아슬한 그대 손길이 살며시 떨리는 걸 느꼈네. 사랑의 앞을 보며 가서랄까 이 눈빛 그대로 스쳤네. 슬픔 젖은 눈동자 등을 맺혀 흐르네. 뜨거운 눈물 안고 왔네. 보이지 못하려 감싸랄까 아픔이 말해 이 맞춤이 아름다워
이제 그 굉장한 매력이 느껴지는 노래잖아요. 네, 아주 허스키 보이스로 멋진 곡인데 우리 카사블랑카 노래를 한 번 더 전해드려봤습니다. 참 많이 감사하고요. 이기식님 오셨네요. 아이고 오랜만에 또 오셨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는 다 알고는 계셔요. 시간 되시면 들어오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시님 뭘 장문의 글을 주셨는데 제가 예, 시간 될 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피디님이 시마라님이 그러셨죠? 예, 그렇게 크 하고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내 하나의 사람 가고란 노래가 요즘에 또 뭐야 그 양반 누구지 그 친구? 김호중. 응, 그거 김호중 때문에 또 노래가 이렇게 신청곡 자꾸 올라오고 그러네요. 오늘 소방대장님은 좋아하신 노래 없으세요? 제가 모르는 노래 빼고 지난번 주 도입곡 빼고 있으시면 또 하나 올려주십시오. 언제쯤이면 제 노래도 이렇게 울려 퍼질지 모르겠습니다.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노래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카페에서 듣던 보이스보다 더 좋아요. 아유, 네, 우리 또 영승님이 우상을 들어주시고. 아니, 또 우리 거리대님이 엊그저께 주셨는데 또 감사합니다. 이정현님이 신금 올리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옛날 그 카페에서 듣던 보이스라는 거 저 얘기하는 거예요, 김은호님? 저 얘기하는 건가? 네,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김무로님이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아, 김무로님도.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 구독은 다 해주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이 모자라서 지금 숫자가 안 바뀌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아니고 다섯, 세 분만 들어오시면.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죠? 네. 아유, 그 한 분이 누구였는데 이렇게 다 들어왔다라도 해갖고, 7됐다, 8됐다, 7됐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오늘 어떻게든 8자를 만들어가야지 했는데 해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회에서 볼까요? 예. 그래 늦지 않아서 누가 주셨나요? 그래 늦지 않아서 누가 주셨다고? 누가 주셨어요? 푸나님이. 그래요, 네. 자, 오늘은요, 제가 1시간 반이 아니고 1시간 40분까지, 그러니까 8시 40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로아님 자꾸 눈에 보이니까 아로아 노래 부르고 싶다. 아로아 노래 좋던데. 그지 않아요, 우리 아로아님? 이 노래도 되게, 이 노래 하나 가고서, 푸나님 저요 하셨네. 그래 늦지 않아서는 아로아 노래 하나 가고 갈게요. 괜찮으시죠? 쿨! 노래 노래입니다. 어둠 불빛 나는 촛불 하나는 와자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 있어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감사합니다. 네, 아로하라는 노래를 전해드렸어요. 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천안 가수님들, 오늘 시간 나눠서 가십시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현님 또 김종란님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여러분. 권희재님 감사합니다. 혜민 가수님 멋진 목소리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또 특히 편안해졌다고 그 선배님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감사하고요. 우리 이정희님도 그렇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심하나님도 아로하님 아메리카노님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경쾌한 노래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의 오랜만에 그러면 주신 노래들이 좀 몇 개 제가 못 전해드린 노래들도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노래는 제가 제 노래 노란꽃을 전해드리고요. 좀 경쾌하게 하나 가고 싶은데 우리 소방대장님 주신 노래 없으셔요? 생각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저녁이니까 토요일 밤에 하나 하죠. 이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어우 젠마님 대전 10분대 도착 좋습니다. 저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카페빌에서 귀가 안 오면 저 진행을 합니다. 네, 커피 마시고 싶으신 분들도 그쪽으로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토요일 밤에 하나 신나게 하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제 시간 마무리. 오 편향 심은하님 편향에서는 아까 불렀어요. 네, 아까 불러서 오늘은 그렇죠. 이영숙님, 네네. 자, 제가, 요즘 들어서 부쩍 그 고마움을 찾고 더 많이 덜 새기게 되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부잘것 없는 가수지만, 뭐 별로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매번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한 30분 정도는, 30명 정도는 꾸준히 들어와 주세요. 저 응원하기 위해서 현장에 와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로또가 되면은 다 내 살기하고 다 넣어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요즘 그래서 직접 로또를 사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 도와주려고 얼마나 감사할지요. 네, 저희도 참고로 사고 있습니다. 생전 안 샀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네. 자, 토요일 밤에 마지막 신나게 가보도록 할게요. 사랑이 나를 힘들게
들어봤습니다. 자, 아까 주신 우리 그랬지 않았어는 일요일 날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한풀 채도 목이 좀 안 좋을 때 물안꽃을 하게 되네요. 우리 이 노래를 마지막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방 오시는 분들 또 시간이 안 돼서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우리 이향선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그러고 계십니다. 우리 근데 그나저나 대추나무 사과 관련된 이미 안 보이시네요. 어디 들어가셨나봐요. 아, 베이브로진도 그렇고 아무튼 오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 시간 끝곡이에요. 내일 3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 노래 노란 꽃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생각이